전남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물품 구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도의회의 지적에 김대중 교육감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관련 단체들은 사과는 없고 변명만 있는 입장문이라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전남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학교 물품 구매와 특정 업체의 사업 독식 문제가 또다시 지적됐습니다. 고가의 세트를 관리자에 의해서 또 신청하게 되었다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곧바로 물품선정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클린신고센터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아예 관리자가 물품선정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도록. 박형대 의원은 미래 교육 과정에서 교사 등의 운영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사업으로만 접근하면서 물품 구매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상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필요 없는 위치에 설치된 학교도 있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거짓 수요가 발생이 된 것이고 억지 수요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 여건 사업비 총 35건 중에서 100%가 T업체로 갑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해보겠다며 거듭 제도 개선을 다짐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육가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합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편 전교조 등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는 없고 하나마나한 입장문 발표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됐지만 전남교육청 특정사업과 학교 현장 물품 선정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